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강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71의 비유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71의 예언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지요. 솔로몬 왕 후대부터 두 개로 나눠져요. 북, 남, 그렇죠,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 유다는 그로부터 한 약 100년 후에 어디에 망해요? 그렇죠, 바벨론에 망해요. 100년 차이를 두고 이제 망해요. 그 망할 때 바벨론으로 유다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이들의 자제들, 젊은 청년들이에요. 예준이 나이 또래 됐을까요? 그런 자제들이, 왕족의 자제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자기네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작업을 하는 데에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있는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 원래 이들의 유대식 이름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바벨론식 이름만 다 외우셨어요. 유다식 이름을 외우는 게 더 좋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해요. 이 세 친구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갔는데,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드러나게 만드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인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때마쳐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 뭘 깨달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성경,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서, 아, 자기네 포로 기간이, 성경을 딱 읽다가, 아, 70년이면 포로 기간이 끝나는 거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 대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냐면 회개 기도예요. 한마디로 회개 기도,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지금 포로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공의로우셨는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거 순종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 여기가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도를 지금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하고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쯤에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어. 누구 명령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이 내렸어요.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일이 뭐예요? 지금 요 뒤에 있는 이제 볼 그 구절들이에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딱 정했어요. 여기 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해요? 유다,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고 누구 어떤 성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불러요. 이 기간은 뭐였어요?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벌 받는 기간이에요. 지금 징계를 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대요. 이거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기한이 뭐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가 딱 차면 허물이 그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실제로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분명 이스라엘은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 기간은 2000년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은 없어요. 땅에.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구원받은 우리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대체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체해버렸어요.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대체 신학이 우리 개신교 지금은 그걸 그대로 갖다가 지금도 개신교도 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로만 카톨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변질시키려고. 변질.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까 뭐 천주교 얘기하시던데 십계명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를 천주교에서는 빼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계명을 또 반으로 나눠서 하나를 늘렸어요. 그래서 열 개를 만들어요. 뭘 뺐을 것 같아요? 뭐 만들지 말라고요? 하늘에나 땅에나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 경배하지 말라. 천주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만들었는데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뭘 따라야 돼요?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전통을 놔두고 성경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요. 변질시켜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체신학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거를 2000년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아 이거 영적인 이스라엘 하고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지금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 성경이 풀릴 리가 없죠. 계시록이 안 풀리죠. 왜? 계시록 그 시간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70일회로 약속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여기서 정한 70일회가 딱 차면 끝나요. 시간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쭉쭉쭉 가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볼게요. 70일회를 어떻게 나눴냐면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왜 예루살렘을 중건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훼파됐잖아요. 포로기로 포로가 되면 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다 끌려가고 그 후에 망해요. 완전히 훼파돼버려요. 그러면서 다 훼파돼버렸어요.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니 그거는 첫 성전이고 그게 훼파돼버려요. 첫 성, 제1 성전이 훼파돼요. 그러면서 포로기로 갔던 이들을 통해서 회복하라,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요. 그때 처음으로 와서 이걸 중건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와서 그걸 다시 재건을 했기 때문에 제2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완성은 못해요. 그 후에 또 누가 들어와요? 누구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또 들어오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중건해요.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향토 예비군 해가지고 건설하며 뭐죠? 아니 노래도 잊어버렸네 이제. 일하면서 또 이것도 건축하고 무기를 가지고 지키면서 동시에 이 작업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잖아요. 그 일을 해요. 그게 40몇 년 걸려요. 그게 바로 7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예순두 62일회가 지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7일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회가 지난다는 얘기는 거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62일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의 사역이 끝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오. 7일회하고 62일회를 합하면 몇이에요? 69잖아요 그럼 한 일회가 남았죠. 69일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 사역이 거기서 끝난다 그 얘기예요. 끝나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하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끝났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장차라는 기간이 있어요. 장차. 장차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차라고 하는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기간이 이방인들의 기간이에요. 지금 요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 그 장차라는 기간이 끝날 때쯤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한 왕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언약은 평화조약이에요. 평화조약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이 있었단 얘기죠? 성전 제사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거 그대로 평화를 얘기하고 나왔으니까 그걸 유지시키다가 후 3년만 딱 들어갈 때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딱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디에요? 성전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끝까지 7년 환란 끝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이걸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아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일곱 일에 성전이 건축되어 제2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62일에가 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림이 여기서 끝나요.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장차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이레가 이제 올 거예요. 한 이레가. 성경에서 한 이레는 7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7년으로 계산해요. 실제 여기 있는 7이레, 그럼 77이 49년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부터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49년 걸려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걸고 한 이레 남았으니까 이게 7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7년 환란 되기 전까지 예, 이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기간에 지말 정말로 끝부분을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한 이레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의 대다수가 다수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겁니다.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뭘 결심해야 돼요? 순교.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적당히 버티다가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건 3년 반 중간에 여기 이 한 왕이 7년 동안에 그 평화 조약을 맺고 중간에 본색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 본색을 드러내기 바로 직전에 예비처 가는 거. 살아서 올라갈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순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순교할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죠. 난 순교자다. 난 순교자다. 생각하고 그 마음 먹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에 딱 가면 원래 난 순교자였어. 그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거기 싹 환경에 딱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심각하겠죠. 어쩌면 배도 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난 순교자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닥치는 이 조그만 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목숨하고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순교자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순교자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세요. 평소 사실 때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장차라는 기간을 사는데요, 그 장차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사람이 있대요. 막는 자가 있대요.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이 계속 있지만 이게 정한 때가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한일에 이게 본격적인 그 때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다 얘기예요. 그 때가 되면 안 막고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적당히 이걸 맞춰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악도 있지만 선도. 그래서 이걸 적당히 배율을 맞춰놔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성령도 마지막 기간에는 걷어가십니다. 그러면 여기 남는 건 뭐예요? 저 용까지 다 사단의 용까지 내려오는데 자기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별 3분의 1까지 끌고 내려 떨어진다고 그랬죠? 밑에서는 무적행이 열리죠? 여긴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진짜로.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넘겨준다니까요. 신앙 갖고 있죠? 넘겨줘요. 부부가 부부를 넘겨준다니까요. 그냥 그 재정주인으로 넘겨줄 것 같아요? 귀신에 쉬었으니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여기 있다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정한 때까지 막고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 요걸 장차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의 기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이따가 여기 뒤에 가면 두 감람나무 비유 볼 텐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기간은 유대인의 구속사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유대인 이 세상의 시간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흘러가요. 유대인에게 딱 70일로 시간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모든 흐름은 70일에 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딱 70일에만 계산하면 77일 49, 490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인데 뚝 잘라서 7년을 딱 띄워놓고 그 사이에 장차라고 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기간을 딱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럼 장차의 기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장차의 기간 동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일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한일의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 장차의 기간은 우리를 위한 거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이고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속사의 시간이. 그래서 그 한일에가 딱 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어이구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거기다 딱 포함시켜서 살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여튼 이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그냥 그 전에 그냥 가게 해주세요. 아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딱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 기간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정하신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환란이긴 환란인데 환란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더 좋은 복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이 앞에 그냥 이렇게 싱그랑 생활했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천국을 소유로 받겠지만 환란이라고 하는 그것도 유사 이래로 없었던 그 큰 환란을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맞는 큰 복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거치는 거예요. 이걸 안 거치면 여기에 가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로 가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환란에 이걸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쳐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한 왕이 등장한다. 그 얘기 뭐냐면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나타날 한 왕, 적그리스도를 당연히 얘기하겠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건 불교 뭐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정령 토종 신들 뭐 일본에 있는 그 많은 귀신들 뭐 한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를 딱하니 보여서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짐승표라고 하는 표 666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 시작하지만 사실 그 666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돼 오던 거고 그 짐승표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짐승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거 번호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에선 대통령인데 우리의 대통령은 박근혜인데 다음 선거 때 바뀌겠죠? 바뀌면 내가 좋던 내가 이 사람을 지지했던 안 했던 나는 누구의 백성이 돼요? 그 바뀐 사람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안 했던 그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딱 잡을 때 누구 백성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표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666 적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까지 안 받았던 사람들
그때까지 안 받았던 사람들은 그 표를 이제 어떻게 하고 받아야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경배를 해야 준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셨어요, 이거에? 그러니까 그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짐승표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지금 베리칩이 짐승표나 아니냐? 놀란 가치도 없어요. 그때 가면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건 이제 그때 가면 또 얘기할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3년 반 기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표를 줘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이미 시행돼서 가고 있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걸 그 시대에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그런 시대 됐죠. 많은 사람이 상당히 빨리 왕래하죠. 그리고 지식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를 딱 가면 여러분 완전 진짜 나라에서 여러분을 막 그 당시에 무슨 수학에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고 뭐 미적분이 있고 이런 게 있겠어요. 그 당시 여러분이 가가지고 조금만 설명해줘도 이 사람들이 막 대단한 천재가 나타났다고 야단 날거리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려서 학생 때 다 배우잖아요. 지금 지식이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컴퓨터만 딱 해도 그냥 다 떠요. 원하는 거 한번 쳐보세요. 다 떠요. 그런 시대가 됐지요. 다니엘이 있을 때는 이걸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봉함하라 라고 얘기해요. 8절 9절도 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래요. 봉함의 노래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대요. 때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 얘기하고 막 교회 건축 막 크게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면 때에 맞는 음식이에요, 그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해놓는다고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불타버려 없어질 거거든요. 왜 거기다가 돈을 써요? 거기다 쓰면 안 돼요. 마지막 이제 2020년 가면은 이미 선교할 그 지역이 없어진대. 없대요. 이제 더 이상 선교할 거기가 없대요. 마지막 선교할 때까지 막 끝까지 선교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크게 늘리고 뭐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함하라. 그러니까 봉함할 때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4장에 뭐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다니엘 때는 인봉하라, 봉함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때를 따라 양식 줄 자가 누구냐 얘기하시고 요한에게 계시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봉함하지 말라. 이렇게 인봉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임봉하지 말고 계속 계시록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계시록을 안 나눠. 66권 중에 65권이 있는데 왜 나머지 한 권에 매여가지고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봐야 나머지 65권이 풀리는 건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이 열리면 아 때가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그 흐름을 이해하셨죠?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장차의 기간. 이 장차의 기간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한일회가 열릴 거예요. 그게 예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게 머지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는 저기 볼게요.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6절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한번 먼저 쭉 읽어볼게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가 보세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접붙임 얘기예요. 접붙임. 접붙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접붙임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접붙임이 뭐 하는 건 줄 아시죠?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뚝 나와 있는데 여러 개를 이렇게 나가겠죠? 있는데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를 딱 잘라버리고 이쪽에 있는 가지를 딱 잘라서 이걸 이쪽으로 갖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치요? 붙여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한 나무인데 12개인가 이 과일이 거기에 열리는 거예요. 접붙임을 통해 그런 거죠. 여러 그 나무 자체가 좋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나무 갖다 붙이고 무슨 나무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뭐가 열리고 여기서는 뭐가 열리고 뭐 쫙 해서 12가지인가 색색별로 해가지고 12가지인가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참 감람나무가 누굴 상징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여기 돌은요? 이방인. 여러분은 이방인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이방인이죠.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참 감람나무는 진짜 좋단 얘기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는 이거는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진짜 좋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접붙임은 왜 하는 거예요? 나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가지에 있는 가지 열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돌 감람나무예요. 먹을 수도 없는 것들. 근데 그걸 잘라다가 이 참 감람나무에 붙여버린대요. 여기다 붙이려면 뭐가 잘려져야 돼요? 참 감람나무가 잘려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이렇게 접붙일 거 아니에요. 이 잘려져 나간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더러가 잘려진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돌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수액을 받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막 생략하고 쭉쭉 넘어갈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서 봤지만 여기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 잘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여기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지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는데 거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 얘기예요. 이는 그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면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참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대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들이 믿는데 거하면 원 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원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려면 여기서 가지를 잘라내야 다시 접붙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 잘려져 나갔던 가지들을 여기다 접붙이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 붙여요?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원 참 감람나무인데 왜 잘라요? 그럼 뭘 잘라낼 것 같아요? 돌감람나무를 잘라내죠. 이게 무섭단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여기 접붙여져서 살아났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중에 더러가 이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돌아오면서 이들이 여기에 접붙여져야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 모든 이스라엘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접붙여지려면 돌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겠죠. 그 돌감람나무가 누군데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죠.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장차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구속사를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한 일인데 이때는 그러면 누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잘려져 나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이 닫히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그 환란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방인 중에서는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지금 때요. 지금밖에는 없어요. 지금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하셔야 될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잘려져 나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느냐? 거기 보니까 11절에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 완전히 실족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나중에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이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내가 그 교회에 그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돌이키는 걸 배교라고 해요? 아니죠. 배교는 내가 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형편이건 뭐가 생겨서 그 돌을 버리는 걸 배교라고 얘기하죠. 그 배교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참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들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배교에서 잘려져 나가야 한 이래 동안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여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지금 막 소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한 일에는 순교,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순교, 나는 순교자다,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예요. 그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는 못 버티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이킬 수밖에 없, 이 꺾여져 나갔던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으로 반대 일을 또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 그건 뭘까요? 3절에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게 뭐예요? 속인다 그게. 나를 속이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날 뭘 속여요? 이게 신앙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믿음에서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뜻, 구원의 길에서 속여서 이걸 딱 벗어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그때 이제 사단이 와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는데요. 뭐 가지고 미혹해요? 네? 첫 번째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이거 다 주겠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놓친 것들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에 가보세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먹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의 토라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높은 성전으로 데려가요. 뛰어내려라 사단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그래요. 시편에 보면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게 기록이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랬더니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딱 데려가서 이 세상 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게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으로 쫓아내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사단도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아니었죠. 이 세상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가지고 미혹했죠. 그거 안 되니까 말씀 가지고 미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충 알면 여러분 다 넘어가요. 마지막 시대에 말씀 가지고 미혹한다니까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혹할 거라고요.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될 일, 첫 번째 미혹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인 때는 첫 번째 인이에요. 흰 말이 왕관을 쓰고, 그러니까 흰 말이 있고 거기 흰 옷 입은 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미혹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숙제를 해오신 분들은 거기서 막 더 발전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 재림,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야 할 것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배도예요. 배도, 배교. 좀 전에 봤죠. 왜 배교해요? 그 앞에 미혹이 있었으니까 배교하죠. 미혹이 있었으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배교, 미혹하는 사건,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WCC 운동 같은 건 교회들이 막 넘어가고 있죠. 완전 배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정말이에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얘도 구원 인정하자 그 얘기. 이거 구원 없어요. 동성애, 인권 이런 얘기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있을 미혹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대대적인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4절에 있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3절 끝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미혹, 대대적인 미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배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났어요? 그럼 재림 아직 아니에요. 재림이 막 여기 있다 저기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세요. 이런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보시면 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유혹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두셔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지. 이런 유혹을 왜 허락하신 거예요 대체?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12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미혹을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허락 안 했는데 마귀가 그냥 자기 의지로 막 무조건 해버렸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히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하고 감히 어떻게 싸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사단에게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너 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게 하신 것은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12절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뭔지 이해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시대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요거 가른다 그 얘기예요. 그거 가르시려고 이 미혹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갈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탁 털어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추수하기 전에 다 털어버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털어져 나갈 것들을 지금 이 미혹을 보내서 분류해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 중에 많은 수가 배교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그 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구나. 큰일 나죠. 그렇게 살았다가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는 큰일 납니다. 미혹을 주셔서 그 미혹대로 믿게 하시고 나중에 그들이 뭘 받아요? 짐승표 받아요. 그래서 아주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없는 정확한 표를 받게 하셔서 완전히 딱 뛰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그 갈멜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술 취했어. 여성분인데 한 50세 후반쯤 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다 저녁 집회 끝나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앞으로, 단 앞으로 딱 가더니 여 앞에서 십자가가 딱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떻게 손도 어떻게 잘 빌대.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고 막 거기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대고 막 큰 절을 하고 얼마나 뭐 마음이 아픈 게 있었겠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기독교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나라 의의는 상관없어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부류를 하나님이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참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냥 불교 옛날 샤머니즘 신앙의 대상을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로 바꿨을 뿐이지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달에다가 이거 비는 거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쫙 갈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구별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막 열심히 스터디한다는 얘기예요.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확증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제가 드린 이거 가져가셔서 한번 성경, 제가 지금 막 시간 때문에 제가 막 찾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여기다 쓰시면서 그거 진짜 그런가 보셔야 돼요. 언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효력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4절 볼게요. 여기 확인해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9장 4절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정말로 기억하세요. 자, 무슨 말씀인가 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지금 그냥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서 9장 4절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가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하신 분이죠.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럼 우리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렀어요.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변기할 수 없다고. 진짜로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가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살면서 하나님은 내 구원에 대해서 보증해 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망했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자기 민족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모르고 함부로 주님 앞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러잖아요.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있을까요? 구원 없어요. 본인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구원 없어요. 마지막에 가보세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뭘 받아요? 짐승표 자연스럽게 받게 될 거고요. 짐승표 받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림줄에,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공사장에 가면 이게 정확히 수직인지 아닌지 여기다가 뭉뚝한 쇠 타원형 이렇게 원뿔 해서 실 박아놓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딱 대신다고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신앙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림줄을 이렇게 딱 대셨는데 삐딱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못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떠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성경을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야고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 한번 구원은, 그러니까 믿었다.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요. 믿은 후에 삶이 어땠느냐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안다고요? 행함을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행함.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세요. 이게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비추어서 보시면,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중보하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능력 행하고, 이게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이 얘기 했었는데, 약속과 성취라는 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약속과 성취. 약속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거고,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때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나중에 여기 가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자꾸 파기해요? 내가 파기해요. 여기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시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파괴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읽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구약으로 놓자고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8장, 로마서 8장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은혜를 받은 자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나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게 영, 바울은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니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다 행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주 그 후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주셨어요. 7일에, 62일에, 그 다음 장차의 기간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한일에가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로 곧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접붙임의 얘기를 보세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접붙였어요. 그래서 살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참감람나무에 붙어 접붙임 받았던 돌감람나무 가지의 얼마가 또 잘려요. 그리고 참감람나무 가지가 여기다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언제냐? 그게 7년 환란 전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7년 환란 전 시간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건 그때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방인에겐 시간이 닫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좋지요.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누가 막차 탈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막차 탈 그 환경에 와 있어요. 지금 기차가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막 뛰어서 타야 하는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신 거예요. 막차 지금 타시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보셔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엄청 봐야 돼요. 말씀 보세요. 말씀.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 말씀 보세요. 말씀에 다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하십시오. 막차 태워야죠. 그래서 같이 가야죠.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순교자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한계시록 전체 세미나,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어서 2월 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월 22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넉 달 동안 요한계시록 강해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프레이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엠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